안쓰럽나 보다. 지윤 씨가 일단 눈물이 많네. 괜찮아, 울면 안 돼. 아니 근데 태석 씨? 자동 반응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 그. 무조건. 약간 매뉴얼처럼. 아. 최대한 해볼게. 괜찮아, 괜찮아. 다치지 마. 안 다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오빠를 약간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 와서 좀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서 다칠까 봐 갑자기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지윤이 울어. 아 잠깐만. 지윤이 운다 벌써. 어떡해. 울지 마, 울지 마. 대결에 앞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지윤 씨. 오빠가 믿으라고 했는데 에? 미워요. 미워요. 아 울면서 또 할 말은 다 해. 되게 귀엽다는데. 너무 귀여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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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어. 막 결혼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막 그거 막 나 원래 꿈이 이렇게 영화에서 막 NSO의 약간 이런 아... 뭐? 누구? 외국 사람. 제가 오빠 이상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다. 전 연예인도 안 좋아합니다. 뭐 이상형은 너다. 이상형, 내 여자친구 제일 예쁘다. 나는 이상형을 만나고 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빠의 이상형이. 그래서 그냥 만나본다면 약간 나는 아련이처럼 그냥 진짜 이렇게 너무 하얗고 이렇게 그런 사람? 근데 이거 나 서운할 것 같아, 내가 지윤 씨라면. 서운하겠다.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너무 낯설 것 같아. 그냥 되게 그런 느낌? 성격 면에서는 약간 해리? 그러니까 좀 약간 지윤이랑 반대여서. 어? 지윤이랑 반대여서. 미안하다. 아, 반대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 맞아. 그렇구나. 나랑 진짜 반대인 사람을 오빠는 좋아하는구나. 나 진짜 뭐가 좋아서 만나지? 떨어져 있을 때 일부러 카톡 좀 늦게 읽고 이럴 때도 좀 있었어. 말도 마! 말도 마! 어떡해, 나 못 봐. 말씀 그만하세요. 떨어져 있을 때 일부러 카톡 좀 늦게 읽고 이럴 때도 좀 있었어. 큰일 났네. 한편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에서 한 표 이상 득표한 남자는 태석 씨. 아 이건 내가 받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태석이 형이랑 한석이 형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긴 했죠. 김태석 어떡해. 홍한석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이제 어떡해. 태석 씨의 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그냥 데스죠. 형, 큰일 났다. 지윤이 표정 진짜로 진짜. 진심 화났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나 진짜 오빠 이상형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 오빠 맨날 나라고 해서? 근데 완전 나랑 처음 반대도 나는 오빠가 슬기 언니 뽑을 줄 알았어. 왜냐면 슬기 언니랑 나랑 너무 비슷하니까.
웃겨? 아니. 오빠가 하는 얘기는 난 무슨 얘기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나랑 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지. 너무 미안했어요, 지윤이한테 좀. 어찌됐든 누가 봐도 지윤이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진짜 뭐지?